이데일리 TV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LG 상사, SKC,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이노텍, 코엔텍, 대한제각, 텔레칩스를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 신성통상 있고요. 심팩, 그리고 에이스테크, LG 디스플레이, 솔루스 첨단 소재, 신성 델타테크, 현우 산업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ABL바이오, 한송네오텍, 대유플러스, 동아엘텍, 현대에버다임, 도이치모터스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두산퓨얼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삼성증권, 일진홀딩스, 세아베스틸, 대원미디어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상사입니다. 이제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예. 5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와 LX 이제 홀딩스로 분할이 되는데요. 네, 구본준 부회장이 LG에서 갖고 있던 다섯 개 회사, LG 상사를 기점으로 해서 뭐 하우시스 등 다섯 개 회사를 자회사로 해서 홀딩스로 전환이 됩니다. 모기업이 될 LG 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오늘 또 지금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세였는데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LG 판토스죠. 예, 전자 상권에 진출 이슈가 뜨고 있습니다. LG 판토스 같은 경우는 범안에서 인수한 바로 물류 회사인데요. 거기다가 스위스위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TKSH 코리아의 그 헬스케어 부분이 지금 물류회사 쪽도 이제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판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커머스 물류 통합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벌써 이미 6월 중순경부터 지금 이거를 가동을 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슈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상장 이슈가 5월 17일 그리고 7월 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는데 너무 강하다고 여러분 빨리 들어가시는 것보다 항상 급등이 나오거나 강하면 조정이 들어오죠. 네. 오늘 또 지금 아까 방금까지 이제 급등을 막 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3만 900원대입니다만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한 900원 정도 더 깎아서 3만 원 정도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물류 쪽에서 LG 상사 같은 경우 계열사가 이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초반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있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은 켜내고 있습니다. 3만 900원이고요. 어찌됐든 뭐 이커머스 시장 뛰어든 것, 또 신사업 관련된 내용도 이런 것들이 알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또 제시해봐 주셨네요. 함께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현재까지는 작년 대비 좀 실적이 조금 썩 좋지는 않은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얼마 전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예.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뭐 그렇다고 적자는 아닙니다만 플러스는 나고 있습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 조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2분기 때 매출액이 한 7조 4,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4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인데요. 하반기 때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거를 좀 극대화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특히나 이제 미얀마의 가스 전 지분을 갖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매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거기다가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 특히 이제 요즘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특징인 철강, 식량, 무역 그리고 투자법인 등이 골고루 하반기 때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때 효자 상품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친환경차 부품 소재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회사가
구동 모터 코어를 비롯해서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리고 산업용 모터, 모터 마그넷 등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함께 성장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조정을 한 2.5% 정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만 1,000원 정도 매수 가격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만 5,000원. 2만 5,000원 도달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 눌림목 나오고 있어요. 22,850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또 해외 의료 로봇 시장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그렇죠. 기사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앞으로도 이제 그 성장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산업이 로봇 산업인데요. 적극적으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그쪽 사업에도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도 기존 사업이지만 이런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어쨌든 다시금 좀 출사표를 내던졌다는 거는 새로운 또 실적을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세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는 추세 대응은 함께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실적 기대주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네, 실적 쪽을 지금 시장에서는 잘 봐야 한다. 이렇게도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이노텍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특히나 이 주력 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MLCC 적층기판 콘덴서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요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가전제품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등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예상 그 매출액이 나온 거 보니까 2분기 때 한 2조 한 1,386억.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성장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1,1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1% 성장한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광학 쪽인데 이쪽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출시됐죠. 아이폰 12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 한 50% 이상가량이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회사도 굉장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죠. 얼마 전에 대만의 이제 그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12% 증가한 그런 수치인 2억 2,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겠죠. 여기다가 반도체 품귀 현상이 한몫했습니다. 잘 아시는 FCCSP라고 그래갖고 반도체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판 사업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회사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요. 오늘 한 2.2%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 더 빠져준다면 한 20만 원 정도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한 23만 원 정도. 목표 도달을 하실 시에는 50%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 좀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18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증권사 쪽에서도 아직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흐름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IBK 투자증권은 30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LG 이노텍 오늘은 2%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22만 5천 원이고요. 어쨌든 좀 깜짝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분 깜짝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는 상황이네요. LG 이노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는 오늘 또 어떤 걸까요? 네, 오늘 관심주는
정부 정책 수혜주, 특히 이제 오바마라는다. 바이든의 탄소 정책 수혜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트럼프 정권 때 갑자기 미국이 그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죠. 그래서 아니 그 전 세계 1등 국가가 왜 이렇게 책임이 없냐라고 무책임하다는 그런 질타를 받았었는데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이 이런 얘기 다섯 가지의 친환경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세 개가 아주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파리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석탄 공장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태경 BK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이죠. 현대 오일뱅크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 활용, 이거를 CCU라고 그러는데요. CCU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다른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건데 보통 이제 탄산칼슘을 만듭니다.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뭐 칫솔에 들어간 치약, 고무, 여러 가지 제품의 부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오일뱅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가지고 탄산칼슘을 제조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탁월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석회 가공에 굉장히 탁월한데요. 소석회, 생석회, 그리고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공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안 좋은 매연가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뭐 유황, 그리고 질소화합물 등이 많이 들어있는데 발암물질이죠. 이거를 억제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연탈황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태경 BK는 오늘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 200원 정도 빠져서 한 4,700원 정도 오면은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경 BK 같은 경우 약보합권이네요. 4,910원대 흐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는 일단 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봐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4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